이게 바로 세계의 그라인더 문화를 확 바꿔줄 이 국내 4만 기업에서 나온 마술 만주입니다. 좀 뭐 거창하죠? 근데 실제 이름도 마술 만주고요. 보시면 바로 공감을 하실 거예요. 사실 처음에 저는 이거 안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무슨 만주 하나가 뭐 만 원씩이나 하냐 이래가지고. 근데 한번 딱 만져보고 나서는 야 이거 뭐야 싶어가지고 이거 무조건 보여드려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우선 사용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존 그라인더에 쓰이는 이 그라인더 렌치, 이걸 쓰레기통에 먼저 버려줍니다. 농담이고, 물론 이게 있어도 되겠지만 아마 안 쓰게 될 겁니다. 우선 그라인더에 기존 만조를 빼내고 이 마술 만조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15mm, 16mm 날 내경 규격에 맞게 이 돌려서 이 받침을 깔아주고 사용할 날을 올려준 다음에 기존에 사용하던 너트를 꽂아주고 이렇게 조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사용을 해보면 잘 되죠. 이렇게 사용을 하고 나면 날이 처음보다 더 조여져서 꽉 맞물리게 되는데 요럴 때 도구 없이 쉽게 맨손으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거 진짜 많이 소모되는 그라인더 렌치입니다. 이게 해봤자 한 1,000원, 1,500원 정도 하는데 엄청 많이 잃어버리고 또 잘 고장나고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수요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거 다시 사야 되는 거는 둘째 치고 이거 자체도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문제가 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라인더는 절단이나 연마를 하다 보면 구조 특성상 날이 점점 더 꽉 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풀 때 오히려 이 그라인더 렌치가 휘어지면서 망가지는 일이 허다해요. 이거 현장에서 쓰다가 부러지면 멘붕 오죠. 그래서 이런 육각너트 방식으로 된 걸 쓰기도 하는데 이거 역시 공구가 필요하고 장착하면 살짝 튀어나오기까지 하니까 작업물과 간섭도 생겨서 사용 범위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이 공구 없이도 날을 쉽게 풀 수 있는 마술 만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너트가 맞물려 있으면 풀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풀어내려고 할 때 요 밑에 이 반대쪽 너트가 알아서 내려가주면 참 풀기가 쉬워지겠죠. 근데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그런 거잖아요. 이 마술 만조는 뜯어보면 안쪽에 이렇게 돼 있는데 맞물려 있을 때는 서로 꽉 물고 있다가 이 반대로 풀으려는 힘이 가해지면 만조가 알아서 살짝 내려가면서 이 날과 너트를 떨어뜨려주는 원리니까 이건 공구 같은 거 필요 없이 이 적은 힘으로도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진짜 머리를 잘 쓴 것 같습니다, 이거. 그래서 제품의 특장점은 첫 번째가 공구 없이도 날을 쉽게 장착했다가 또 쉽게 풀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 이거 금속으로 되어 있고 또 메커니즘도 단순해서 고장 날 게 없습니다. 그라인더 고장 나거나 뭐 수리 안 돼서 버려야 될 때도 요거는 그냥 살려가지고 그냥 쓰면 됩니다. 쏙 빼내서 갈아타면 돼요. 거기다가 이 안에 요것도 고무로만 된 게 아니라 금속 판을 붙여놔서 변형 없이 오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시중에는 이 제품 말고도 이 공구 안 쓰고 날을 원터치로 체결하는 액세서리나 그라인더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자기 회사 날밖에 안 맞아요. 다 쓰고 근처에서 그 날을 안 팔면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 길로 그냥 집에 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 마술 만조는 맨손으로 작업이 되면서도 모든 날과 다 호환시킬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좀 얻어걸린 그런 기능들도 있는데 메타보 7인치 그라인더,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똑같아집니다. 그라인더를 껐을 때 남아있는 회전력이 이렇게 점점 떨어져서 거의 멈추려고 할 때 위에 날 고정 버튼을 누르면 이것도 알아서 풀려요. 메타보처럼. 사실 이건 뭐 이런 용도로 만들어진 건 아니라서 정식 사용 방법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 날이 너무 더럽거나 혹은 날카롭거나 손으로 만지기 좀 뭐 할 때는 이것도 활용해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기능입니다. 이 마술 만조, 이 제품의 단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뭐 단점이라기보다는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인데 가지고 계신 그라인더의 베이스 부분 규격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의 그라인더에는 맞게 이런 형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미러키 그라인더에는 이 베이스 모양이 이래가지고 안 맞더라고요. 미러키도 머리를 써서 이 그라인더 위에 너트 부분을 공구 없이도 조고 풀 수 있도록 해놨다곤 하지만 이게 뭐 지렛대 원리로 푸는 게 아니라서 아구 힘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러키 그라인더 유저들도 차라리 이런 식으로 만들 것 같으면 그라인더 렌치 방식으로 해놓지 하면서 정말 불편해하는데 이 마술 만조가 이 기계에 맞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요즘은 그라인더 브랜드나 종류가 워낙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서 베이스 자리가 안 맞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가지고 있는 그라인더의 규격을 확인한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름이 마술만조잖아요. 이 기능도 마술 같지만 사람들 반응도 마술 같아요. 만져본 분들 반응이 다 똑같습니다. 신기해서 무조건 최소 3번은 해봐요. 딱 맨 처음엔 이거 한번 딱 풀어보고 에? 이게 뭐야? 두 번째는 한번 세게 쪼아봅니다. 또 딱 풀어보면 또 에? 왜? 세 번째는 렌치를 막 찾아요. 찾아와가지고 막 콱 쪼여놓고 막 풀어봅니다. 딱 풀리면 우와 이래요 진짜로. 저도 그랬거든요. 진짜 이거 마술이라니까요. 여보, 내가 지금 상가집 가야 되는데 한 5만 원 있으면 줘봐라. 어, 있을걸? 근데 5만 원짜리 없고 만 원짜리만 있는데. 괜찮다, 상관없다. 갔다 올게. 어? 여보, 이거 4만 원밖에 없는데 만 원 더 없나? 어? 그래? 미안, 잠깐만. 계속 부리지 마라. 라면 이런 허접한 거 말고 진짜 마술 느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소개해드린 3만기업의 그라인더용 마술만조,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라고 20개를 나눔 이벤트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제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하단 설명란에 제품의 링크를 남겨두었고요, 나눔 이벤트 참여 링크도 같은 곳에 함께 남겨두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나눔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